명체체험담 보라매님의 사연입니다. 어릴 적부터 무섭고 두려웠던 부모님의 존재, 특히 아버지는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는 밖에서는 퍼주고 집에서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엄마 닮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나와 여동생과는 달리 이유 없이 저만 눈에 띄기만 하면 때리고, 잘못했다고 해도 때리고, 가만히 있어도 때려 쌍코피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자는 척해도 깨워 때리니 어려서부터 한겨울에도 밖에서 떨며 지냈고, 어머니는 매 맞고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생활비도 안 주고 때려 제가 서너 살 무렵 엄마가 나프탈렌 먹고 죽는다고 저한테 말하시고, 울며 불며 엄마 약 먹지 말라고 해도 제 앞에서 먹고 거품 물고 토하시던 모습, 학교 가면 그런 환경에서 살아서인지 왕따, 20여 번의 직장이지 갈등으로 멀어진 가족, 누구한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답답하고 마음 아픈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던 중 찾은 이번 마음 깨우기 명상에서 엄마, 아버지도 나같이 사랑 못 받고 미움받은 아픈 마음임을 알아차리고, 원망과 미움 덩어리였던 나와 부모님의 아픈 마음이 복받쳐 올라와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헤라님과의 상담에서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어느 순간 헤라님이 귀신같이 무섭게 느껴지면서 손을 대신 가슴에선 진동이 느껴지며, 뜨겁진 않았지만 아랫배에서 무언가 꼬물거리며 올라오는 느낌, 가슴은 따뜻해지고 마취되는 듯 몽롱하게 기분이 좋고, 양팔은 힘이 빠지면서 무언가 빠져나가며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등이 마비되는 듯한 경직이 오며 칼로 찔리는 듯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더니, 헤라 엄마는 오랜 조생빙이 예고가 나가는 중이라 하셨습니다. 잠시 후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가야, 너무 아팠지? 하시는데, 사랑받고 이해받는 느낌에 너무 행복했고, 상담 후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 이것도 나쁜 답기가 나가는 현상이라 하셔 산책하면서 명상하고 나니 헤라님이 엄마 같고 도반님들도 친근감이 들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허그 시간에 서로 안으며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남들에게 다가서지 못했는데, 헤라님의 유튜브 강의와는 또 다른 꾸밈 없고 재미있는 쪽집게 과외 같은 강의에 많은 의문이 풀렸으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분의 사연처럼 마음속 보물인 여의주를 얻은 듯 그냥 좋습니다. 영체가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 든든하고, 짜증이 많고 삶이 무의미하여 왜 사는가 했던 내가 오히려 삶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4박 5일 수에 감동이고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찐이니 안 가보신 회원님들 마음 깨우기 명상 강추, 그리고 헤라 엄마 마스터님들 도반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